세월이네요. 근데 냥이들이 지금 아무도 없고 토끼 혼자 있어요. 언제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색이는 꼭 오는데 어머 지금 아무도 없어요. 사로터 토끼만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토끼 신랑 왕대장이 아이들을 다 쫓아버렸나. 만난 거 저거들끼리 먹으려고 지금 토끼는 신나게 먹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아이들이 지금 아무도 안 오네요. 까미도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 수루에 약을 타가줘야 되는데 이 약을 이래 항상 이래 들고 오는데 어머 까미도 지금 이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까미도 지금 토끼랑 토끼 새끼 여기서 제가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래 들어 챙겨와갖고 밥을 먹이던 자리인데 자기들 영역이라고 자꾸 여기 왕대장은 그때도 제 밥을 잘 먹지 않고 토끼하고 새끼만 먹어요. 저 쭈구에 기거를 했거든요. 그때는 여기 이 자리 그때는 여기가 무너져갖고 돌이 엉망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구청에 가서 제가 말을 해가 여기 복귀를 시켰거든요. 여기 완전 제 방이 다 무너지갖고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찍어갖고 5층에 가서 민원을 넣었더만 바로 월요일 민원 넣었더만 월요일 와서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이상해요. 까미가 추루 때문에 올 건데 까미도 안 오고 어제 사료는 한 톨도 없이 다 먹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토끼는 봐요. 아무도 없으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먹고 있잖아요. 전에부터 토끼하고 토끼 새끼하고 이래 먹던 그게 대해서 그렇는가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1월달에 우리 가족같이 키우던 강아지 담비가 1월달에 갔거든요. 그리고 올 1월달 초에 탁 이래서 토끼와 토끼 새끼를 저 밑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래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래 모연이 있을까 싶은 게 1년 간지 우리 강아지 간지 1년 만에 만나게 됐거든요. 아마 우리 담비가 엄마 나 잊어버려라고 아마 만나게 해준 것 같더라고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여기를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정말 어떤 일이 없으면 여기를 꼭 제가 온답니다. 토끼야 또 더 먹어. 토끼야 나 이거 먹어. 토끼야 벌써 다 먹었어. 이거 더 먹어. 토끼야 이거 더 먹어. 토끼는 나중에 제가 저쪽에 가서 또 챙겨주지 싶어서 가서 얼마나 얌치 짓을 하는지. 토끼야 여기 왔어. 이거 먹어. 어서 토끼야 그래 이거 먹어. 여기 와 이거 먹어. 나 이거 더 먹어. 이리 와.
여기서 먹을래? 여기서 먹을래? 아, 토끼는 너무 자, 그래 그 얼굴 몰고 가. 토끼야, 새끼 주려고. 어구구, 아이고 흘렸어. 어머머, 니도 새끼 주. 어머나 신기해요. 토끼가 뭐 몰고 가요. 큰 걸 줬더만은 새끼 주려고 그러는가 봐. 아유, 이 삼색이 내 몰고 간다고 하니까 씨도 큰 거 주니까 몰고 가요. 신기하죠. 아유, 이 내가 삼색이 맨날 큰 거 몰고 간댔더만은 씨도 새끼 생각이 났나 봐. 그쪽으로 하면 나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들 행복한 후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창하네요, 날씨가. 토끼가 정말 신기합니다. 토끼 물고 가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